화면으로 보일려나 모르겠네. 저 투마 한 번 던지면 저 한, 우와. Can you see? 야. At least something 200 or 300. Wow, huge. 물고기 떼가 이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야. 예, 베이사이드 마리나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요번 주부터는 와이프를 토요일 날 일하게 하더라고요. 매니저먼트를 똑똑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거기서 토요일 날 일하게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6일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커스터머 레베뉴가 적어지면은 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차라리 하루를 일을 안 하게 하지, 하루에 찔끔찔끔 막 3-4시간씩 일을 하게 해서 얼마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시간 배정을 좀 똑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와이프 시간이 하루에 9시간 이상, 9시간 반을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다리 혈관이 막 이렇게 다 툭툭 삐져나오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일하는 직업이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분 젊은 애들도 뭐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그 나이에 그거 하려면 힘들죠. 앉아서 일하는 직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네, 저쪽에만 사람이 많네. 지금 여기에 물고기 많은데. 저, 보이세요? 펄떡펄떡 튀고 난리가 났죠? 이런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어야지. 예, 봐요. 있어야지. 제가 봐요.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에이, 저쪽 사람들이 저쪽만 집중하고 있네요. 지금 펄쩍펄쩍 튀고 난리가 났는데. 예. 잡혔나? 잘 잡히나 보네. 지금 잡힐 때예요. 한번 봅시다. 뭐가 잡혀 올라오나.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헤헤이, 저기에다 투망 한번 싹 던지면은 되게 좋을 텐데. 저 물두고기 튀는 거 봐요. 아, 여기에다 투망 한번 던지면은 끝내줄 텐데. 물고기 튀는 거 봐요. 계속 팔쩍팔쩍 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 멀리도 그렇고. 저 물고기 봐요. 물 속에서 보이네요. 예, 이제. 옆구리가 막 하려는 게 손바닥보다 더 크죠? 여기도 보이고. 사방에 난리가 났네. 물속에 보이죠, 저기? 헤엄치는 게 보이네. 예, 보이죠, 여기? 야, 여기 투망 한번 던지면 끝내줄 텐데. 저기, 저기, 물고기 떼봐요. 예. 화면으로 보일려나 모르겠네. 저 투마 한번 던지면 저 한, 우와. Can you see? 야. 네. At least something 200 or 300. Wow, huge. 물고기 떼가 이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잡혔다. 이렇게 해야지 잡히지. 뭐 사방에 뭐 우리 고기니 뭐 이런 베이트 피시. 야, yeah, a lot of bunkers. 那个 You got something? 那个，三个在这里打吗？这都是那个蓝，那个什么，哦，在单杆，我没有，不是叫啥，出海的，出海的。 뭐야? 흥. 어때? 벙커가 잡힌 것 같았는데 큰 물고기는 아니었어요. 잡은 물고기는 바로 저렇게 손질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저 미국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또 뭐야, 저 필렛, 그러니까 살코기만 떼어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아이고, 물고기가 여기 되게 많이 잡혀요 지금. 아, 저 사람도 뭐 잡았나 보네. 이야, 뭡니까 저게. 네, 뭐죠 저거? 도미인가? 어, 도미. 곰인가 뭔가 몰라요. 아무튼 물고기. 아, 이쁘다. 물고기가 참 이쁘네. 아버님이 이런 데 와서 낚시하면 참 좋아하실 텐데. 아이고. 아우, 커피에다가 오늘은 스위트너를 살짝 넣었더니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아우 이상한 맛이 나네요. 아, 아무것도 안 넣고 먹었어야 되는데. 좀 이따 그냥 가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 집어넣어야죠. 아, 아, 이제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자, 이제 애들은 이따가 한 2시, 아니야. 3시에 문 닫으니까 한 1시 반경에 YMCA에 떨궈져서 수영을 하든지 운동 좀 하라고 그러고 저는 계속 지원서 넣는 거 하고 좀 정리해서 오늘은 밀린 일들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중간고사 보니까 그것도 좀 공부 좀 해야 되죠.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숙지를 해야 돼요. 아무튼 아우, 물고기 때 아주 그 감명적이었습니다. 아, 진짜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은 저 지난해 버린 그 투망 다시 사서 한번 여기다 푹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그런 물고기 때 딱 지나갈 때. 그렇죠? 저 사람들 그냥 계속 물고기 손질하네요. 제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셔야죠. 아, 작은 누나 못 도와줘서 좀 미안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 물건 잘 옮겼네요. 예, 이상입니다.